새로 설치되는 중이지만 이를 합해도 2.2%입니다. 농식품부는 재예방시설은 별도 예산이 없고 농가 자부담이 50% 수준이어서 보급률을 높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자들의 동향을 살펴보는 CEO 풍향계 시간입니다. 이번 한화그룹 회장과 정신아 카카오대표 회장으로 시작합니다. 5년 4개월여 만에 현장 경영에 나섰습니다. 김 회장은 최근 대전에 위치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연구개발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이끌고 있는 장남 김동관 부회장도 동행했죠. 김 회장은 우선 차세대 발사체 사업 단독 협상자 선정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에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를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죠. 김 회장은 방명록에 글도 남겼는데요. 한화의 우주를 향한 도전,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해 글로벌 챔피언이 되자고 적었습니다. 세계 계열사의 미등기 회장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임기 2년의 대표에 공식 선임됐습니다. 정 대표는 카카오 창사 이래 첫 여성 대표입니다. 또 40대의 젊은 나이, 벤처와 대기업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에서 카카오 혁신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다만 카카오가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인 만큼 정 대표에게는 꽤 많은 과제가 놓여 있는데요. 정 대표는 사내외 기대와 주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쇄신 작업에 속도를 더하겠다며 카카오만이 할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자 직급을 2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조직 쇄신에 착수했는데요. 다만 대규모 스톡옵션 행사로 논란을 낳았던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최고 기술 책임자를 본사 최고 기술 책임자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쇄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세계건설 대표를 경질하며 쇄신에 나섰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정재영 신세계건설 대표를 경질하고 허병훈 경영총괄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내정했는데요. 이번 인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 회장이 단행한 첫 CEO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철저하게 성과 중심의 인사,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정 대표의 경우 3년 연임이 결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전격 교체돼 그룹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89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조명해 회장은 최근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017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조명해 회장은 건강이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아왔죠. 1935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조명해 회장. 당초 꿈은 대학 교수였는데요. 하지만 1966년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준비하던 중 부친인 고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부름을 받고 귀국해 기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의 수컷, 이름은 제부도입니다. 또 암컷, 이름이 은 사이에서 수컷 방울이가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방울이는 먹이, 부침, 연습 등을 위해서 관람객이 볼수 없는 해양관 내부 방사장에 분리돼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점박이 물범이 탄생한 건 2018년 국내 동물원 최초 번식에 성공한 이후